이것을 도둑이 재발 저린다. 해킹으로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킹 안 하죠. 공모하겠다는 거죠. 공모. 예, 그리고 선거인의 본인 확인 과정만 통합명부 시스템을 활용, 인원수를 증가하고, 그리고 투표는 가짜 종이 투표 용지를 이용하여 유령 선거인이 직접 투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A입니다. 2020년 6월 26일 아침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4.15 부정선거 전자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우리가 전자통합선거인 명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자통합선거인 명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열심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지금 이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DB죠. DB.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실체를 이렇게 만져보거나 이렇게 눈으로 보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자의 DB 뭐 구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만, 그리고 DB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값 쭈루룩 이렇게 만들어 생성되어 있는 이 값을 통해서만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전자통합선거인 명부가 이번 4.15 총선에서 가장 조작, 부정의 핵심 역할을 했다.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013년 2월 21일 날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국 통합선거인 명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통합선거인 명부 시대가 도래했다. 조작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조작의 시대.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는요, 곧 조작의 시대입니다. 조작의 시대. 조작의 시작이죠. 혹성 탈출. 혹성 탈출의 영화 제목, 반격의 서막. 이 조작 세력들의 반격의 서막, 반란의 서막이 긴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보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시스템으로 투표가 조작될 수 있나요?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NOPE. NOPE. 해킹으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거인의 본인 확인 과정만 통합명부 시스템을 활용하고, 투표는 종이투표 용지를 이용하여 선거인이 직접 투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 이렇게 속담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 도둑이 재발 저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그 지금 이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가, 이 그림을 이렇게 쓴 이유가 도둑이 재발 저린다. 도둑질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발이 저린 거죠. 그래서 이런 해명을 미리 한 거죠. 예. 전자통합선거의 명부로 투표 인원만 늘리고요. 예, 투표인만 늘리고 가짜 종이 투표지 투입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이게 지금 선관위에 숨어있는 비밀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선거 인원수만 통합명부, 전자통합명부 시스템으로 늘려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종이 투표지로, 이렇게 가짜 투표 용지로 이렇게 선거인을 직접 마무리하겠다. 진짜 그 조작을 하겠다. 마무리하겠다.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전자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국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파일 형태로 존재하고,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자통합선거의 명부는 긴 개똥이나 긴 말똥이나 투표도 다 같죠. 파일로 아니면 데이터로 흔적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전자통합선거의 명부로 투표 인원만 늘렸다. 그리고 가짜 종이투표지로 이 조작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 전에 보시면 자 선거인 명부라고 해서 이렇게 한 달 보름 전이나 이렇게 뭐 2주 전이나 이렇게 선거인 명부를 아예 프린트를 해버리죠. 종이 프린트를 해서 불가능하게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것을 선거인 명부를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선거 당일 투표할 때는 이렇게 자기가 직접 자기 이름 옆에다가 사인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 종이 투표, 종이 그 선거의 명부는 굉장히 조작이 불가능하다. 흔적이 남는다. 그러나 전자통합 선거의 명부, 이 전자통합 선거의 명부 명확합니다. 앞에 전자 꼭 붙여주셔야 돼요. 전자통합 선거의 명부. 이 전자통합 선거의 명부는 이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해킹이 아니라요. 해킹이 아니죠. 디브를 열어줬으니까 조작인 거죠. 예, 공모죠. 공모. 예, 해킹을 통해서 당연히 가능하고요. 당연히 또 공모를 통해서 이 전자통합선거의 명부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죠. 투표 인원을 막 증감시킬 수 있는 아주 핵심 시스템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선관위가 행정안전부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수는 총 4,399만 4,247명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투표 안 할 인원이 굉장히 많았죠. 거의 한 500만 이상이 실제로는 투표를 안 합니다. 심지어 그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한 50% 가량이 투표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거의 한 50% 가량. 그러니까 점점점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투표율이 점점점점 늘어납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 선진국으로 잘 살면 잘 살수록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역행을 하죠. 예, 투표율이 거꾸로 올라갑니다. 투표율이 거꾸로 올라가요. 지금. 왜 거꾸로 올라갔을까요? 나쁜 놈들 하여튼 도적놈들. 도적놈들이 도적질하다 보니 티가 다 나요. 예, 어쨌든 그 4,399만 4,247명 중에 기권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권하는 국민이 막 약 한 뭐 40%라 그러면 한 1,600만 1,500만 가까이가 그냥 기권을 해버리죠. 기권을 하게 되는데 그 기권자들을 표를 악용을 해서 이렇게 투표율을 왕창 올려버리면서 자기 표로 왕창 써버리는 거죠. 1번 표로. 그래서 이렇게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자선거의 명부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니까 전자선거의 명부 이렇게 과천에 있었다고 하죠. 이번에는 하필이면 보안이 이렇게 잘 안 되는 뭐 국가 뭐 데이터센터도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안 집어넣고 굳이 제 과천에다가 전자선거의 명부를 이렇게 서버를 갖춰놓고 총 4,399만 4,247명의 데이터베이스를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동사무소에서도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투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유령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파주 진동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유령 고스트 민주당만 찍는 농민 농사 짓는 그 유령 이게 조작 범인들이죠. 에뮬레이트 아주 투표 에뮬레이터죠. 예, 이 조작 범인들이 똑같은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조작질을 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하나 그 다음에 범인 조작 투표소 하나 이렇게 해서 동시에 우리가 4.15 총선 아주 브라이어티하게 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작 범인들은 투표 인원수만 늘리는 거죠. 실제로는 투표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투표 인원수만 늘려놓고 그리고 마무리는 표를 집어넣어서 마무리하는데 표를 집어넣는 마무리도 어설퍼가지고 표가 안 맞죠. 막 몇 표씩 모자래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QR코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 표를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었다면 이렇게 투표수를 마음대로 증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QR코드가 필요했다.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는 QR코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전자선거의 명부의 문제가 곧 QR코드의 문제로 이렇게 귀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전자선거인명부를 통해서 전자통합 선거인명부를 통해서 투표 인원수를 막 이렇게 투표수마다 증감을 시켰는데, 증가시켰죠. 이 증가시켰는데 이것을 가리기 위한 장치가 QR코드다. 자, 지금 보시면 투표 분류 개표 현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관내 사전투표 집계표라고 해서 와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수가 이렇게 조작되어 있으니까 이 숫자 다 조작이죠. 예, 이 숫자에 맞게끔 개표되는지 잘 확인해라, 이런 사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다 적혀 있습니다. 예, 투표 인원이 아니 개표소가 투표수를 몰라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있을까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왜 이렇게 다 있어야 됐을까요? 다 이제 그 투표 분류기 조작 이렇게 그 조작하시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다 이런 숫자들이 하달되어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참조를 했어야 됐을까요? 이 표 원래는 정상적으로 투표하면 이 숫자가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세어본 그 숫자가 맞는 숫자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 그 다 조작이라서 그런 게 조작이었어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계표가 왜 필요했냐, 투표소에 개표소에 집계소가 왜 필요하겠어요? 개표해서 결과를 자기들이 나중에 집계하면 되는데. 참 도적놈들 하는 짓 하고는 어설프기는 어설프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이렇게 QR코드가 노출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QR코드가 이렇게 노출된 것들이 있는데 이제 QR코드를 제가 찍어보면요. 이렇게 찍혀서 나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스마트폰 그 QR코드 앱을 까시고 저렇게 영상을 이렇게 들이다보면 이렇게 예. 이렇게 들이다보면 띡 하면서 찍힙니다. 이렇게 찍혀서 숫자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2020-0415 이렇게 쭉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조금 답답하신 분들은 이런 QR코드를 한번 쭉 이렇게 수집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또 마시면 그 마찬가지로 다른 그 사진인데요. 다른 영상 제가 정지를 시키고 다시 이렇게 QR코드로 이렇게 뚝 이렇게 들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20133 이렇게 나옵니다. 20133 끝번호가 20133인 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전선거 투표할 때 투표관리관이 이렇게 만약에 확인하고 있었다. 투표관리관이 표가 이렇게 출력될 때마다 이걸 번호가 1번호 맞나? 133, 134, 135 이렇게 확인했었다면 금방 들통이 났다는 거죠. 예. 이렇게 표를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영상인데요. 여기도 아주 포카싱이 잘 된 거죠. 포카싱. 그러니까 포카싱이 잘 돼야 돼요. 뭐 찍는 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이다보면 QR코드가 찍혀 나옵니다. 이렇게 찍혀 나와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요. 앞에 이 번호는 이 앞에 이 숫자가 20200420002 여기까지가요. 선거명. 그러니까 선거명. 그다음에 그 02110801 여기까지 선거구명, 그 다음에 1108이 주소지 선관위명, 여기서부터 007자리 숫자가 0033061 이게 1번호라고 하죠. 이렇게 QR코드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심심하시면 이렇게 영상에서 QR코드가 보이면 초점이 잘 맞으면 이렇게 한번 찍어보십시오. 이렇게 찍어보면 나옵니다. 이 숫자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미 이건 조작된 숫자라서 이미 조작된 숫자인데 이 조작하는 놈들이 그 이 시스템 전자통합 선거인명부 시스템과 연동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그 숫자는 일련 번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복되게 안 하게 최대한 노력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2차원 바코드 구성 예시 이래 되는데 2차원 바코드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2차원 바코드 이게 뭐 2차원 바코드예요, 지금. 바코드는 바코드지 무슨 2차원 바코드예요. 이거 QR코드라고 그래야죠. 예. 이걸 굳이 이제 이놈들이 바코드를 합니다. 참 미친놈들이. 어디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예.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거명 12자리, 선거구명 8자리, 그 다음에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명 4자리, 일련번호 7자리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밑에는 또 이렇게 QR코드 구성정보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2차원, 위에는 2차원 바코드라고 쓰고, 밑에는 QR코드라고 쓰고, 얘라, 이씨. 얘라, 이 썩을 놈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제 몇 장 더 찍어봅니다.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0826이죠. 예, 이 투표지에 숫자는 0826. 예. 그래서 쭉 살펴보면, 자, 같은 선거구에 같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미 선관위에서 찍은 것들은 보면 4707, 470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북구를 찍어보면 또 마찬가지로 성북구에서 찍힌 어떤 그 영상 속에서는 1108, 1108이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투표지 분류기 옆에 있던 이렇게 관외 사전투표 집계표입니다. 집계표. 아,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옆에 두고 이렇게 했죠. 자, 여기는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성북구가 투표 용지 교부수가 16023, 16023개. 그리고 성북구 을은 1249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 더 나오면 분류기 에러. 이 숫자보다 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그 집계표를 먼저 왜 줬을까요? 이건 투표에서 결과가 아니죠. 투표에서 결과 집계표가 아니고요. 얘네들이 이미 조작된 값을 이렇게 하달을 한 거죠. 이렇게 하달을 해서 이 숫자보다 많이 나오면 이상한 거니까 이렇게 표를 없애버리라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집계표가 필요 없죠. 예. 아니 개표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집계하고 있는데 이런 집계표가 왜 필요할까요? 미리. 자, 왜 필요할까요? 예. 바로 제가 영상으로 바로 다음 차트 설명합니다. 자, 성북 갑입니다. 1608입니다. 16008. 앞에 16023이죠. 예, 16023. 그래서 얼마 차이 났습니까? 15표. 그러니까 목표 값이 있는데 그 목표 값에 못 집어넣은 거죠. 15표를 이렇게 표를 전체 막한 몇천 표를 집어넣었는데 15표가 모자라게 넣은 거죠. 성북구도 마찬가지죠. 12489, 12489 투표수가요. 앞에 모자란 거예요. 열심히 집어넣긴 넣었는데 성북구을도 이렇게 안 맞다는 거죠. 여기 앞에 보시면 성북구을 어떻게 돼 있어요? 1, 2, 4, 9, 8에 맞춰라 이렇게 미리 나눠줬잖아. 이렇게 예? 집계하기도 전에 다 나눠줘놓고 잘 맞추라고 이렇게 줬는데 안 맞아요. 앞에나 모자래요. 야, 표좀더 집어넣어 임마. 앞표. 아유 자식들 그냥 티다 나, 티다 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QR코드를 볼수 있느냐. QR코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 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QR코드는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우리도 이제 이 QR코드 읽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냥 폰을 드시고 자기 QR코드 이렇게 앱을 까세요. 이렇게 QR코드 앱이라고 이렇게 있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 여기다가 딱 갖다 대시면요. QR코드가 작아도요. 해상도가 딱 좋으면 이렇게 초점이 잘 맞춰 있으면 금방 이렇게 찰칵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앱에서 소리를 내면서 아니면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탁 드러납니다. QR코드 값이 이렇게 탁 드러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 QR코드다. 예. 그냥 QR코드는 재미삼아 하세요. 그뭐 QR코드에 큰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R코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자통합 선거의 명부다. 예. 4.15 부정선거의 원흉. 전자통합 선거의 명부다.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를 도입한 것은 2014년, 그러니까 1월부터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네, 2014년 1월부터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를 시행하면서 아주 골 때리는 짓을 벌여놓은 거죠. 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 삼아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가 있고요.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 이것을 통해서 투표 인원을 늘립니다. 투표 인원. 예, 투표 인만 늘리고, 인원을 늘리고, 그리고 실제로는 가짜 종이 투표지로 투입을 마무리합니다. 야, 얘네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사전 투표 시스템으로 투표가 조작될 수 있나요? No. 해킹이 조작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니죠. 해킹이 아니라, 공모. 예, 공모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선거인의 본인 확인 과정만 통합명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원수를 확 늘려놓고, 그리고 투표는 가짜 종이 투표 용지를 이용하여 선거인이 직접 투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선거인의 본인 확인 과정만 통합명부 시스템을 활용 인원수를 증가하고 그리고 투표는 가짜 종이 투표 용지를 이용하여 유령 선거인이 직접 투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전 통합 전자 통합 사전 선거인 명부의 실체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 구독과 좋아요 뭐 후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일이 제 개인의 일이면 사실은 뭐 구독 뭐 이렇게 좋아요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후원을 바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뭐 열심히 제가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웃음을 드리고 뭐 이렇게 정보를 줘서 이렇게 그 사실은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이 유튜브 활동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재미를 드리거나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4.15 부정선거 이 문제와 맞서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공적인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와 후원을 통해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제가 좀 더 이 일을 공적인 일을 열심히 분명하게 해나갈 수 있다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힘을 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